빅마우스 15회 2부 최도아의 실체를 밝히는 대책회의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최도아가 NR포럼 회원들을 회유해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지훈은 NR포럼 회원들과 최도아가 회의 중인 곳을 찾아간다. NR포럼이 최도아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참여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최도아. 공지훈은 현주희에게 남편인 최도아 시장의 실체에 대해 얘기한다. 이미 최도아가 현주희에게 설득을 해놓은 상태다. 강 회장이 최도아의 할아버지에게 지은 죄 때문에 유산을 물려준 거라고 말한다. 공지훈이 강 회장을 죽인 게 최도아라고 말하자 현주희는 경영권 박탈 뿐만 아니라 더 짓밟아주겠다고 말한다. 분주한 선거사무실에 공지훈이 찾아왔다. 박창호의 시장선거를 돕겠다며 최도아의 비리가 담긴 USB를 넘긴다. 박창호는 강 회장에게 혈육이 없냐고 묻는다. 공지훈이 미국에 있다고 말한다. 강 회장 아들을 찾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최도아의 유산 지분을 어느 정도 찾아올 수 있다며 공지훈에게 아들을 찾으라고 말한다. 공지훈도 최도아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 최중락 검사에게 강 회장의 아들을 찾으라고 말한다. 림프좀으로 수척해져 고미옷과 화장으로 가린다. 아빠와 마지막 사진을 남긴다. 교도소에서 탁광현이 곧 죽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간다. 웬일인지 탁광현의 가족이 못 만나게 한다. 탁광현은 고미호에게 엄마 수술은 잘 됐냐고 묻는다. 잘 됐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미호에게 고맙다며 숨을 거둔다. 탁광현이 엄마의 수술비 때문에 재벌의 아들이 저지른 연쇄살인을 대신해서 들어갔다고 여동생이 말한다. 억울하게 죽은 오빠를 편히 보내줘서 고맙다는 여동생. NF9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자 고미호는 현주희를 찾아가 그만 멈추라고 말한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진실이란 걸 밝혀냈는데 세상이 조금도 안 변하는 거, 그 절망. 진짜 절망이 어떤 건지 당신 눈에서 피눈물 흘리며 지켜보게 될 거야. 도시락 싸들고 밤늦도록 TV토론 준비 중인 창호를 찾아온 고미호. 자, 봐. 맛있지? 맛있다. 역시 우리 와이프가. 대한민국에서 김밥은 최고지. 아무리 바빠도 우리 얼굴은 매일 보자. 천년만년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미호야, 미안해. 우리가 계획한 일만 마무리하면 네 옆에만 딱 붙어있을게. 그동안 못한 거 꼭 만회하겠단 창호의 말에 눈물 짓는 미호. 최도아는 박창호와의 지지율이 급속히 좁혀지자 가상화폐 사기 사건 때 변호를 맡은 박창호의 상대편 검사를 매수한다.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진범이 잡혀 검사가 취조 중이라고 한다. 전수일 검사에게 최도아가 박창호 후보를 중도에 하차시키라고 말한다. 시장 후보 토론회 전 담당 PD와 만났는데 이미 최도아 측에서 매수한 상태 시민대표 명단을 최도아가 준 사람들로 채운 것이다. 시민대표가 즉흥적으로 질문을 던질 거라는 담당 PD의 말. 가상화폐 진범은 변호를 맡았던 박창호가 재판에서 지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 가상화폐 사건에 교도소에서 만난 조폭들이 박창호의 선거를 돕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며 선거는 불리해진다. 이 모든 것이 최도아가 꾸민 짓이란 걸 공지훈에게 듣는다. 말기 암이라 통증이 심해진 고미호, 창호를 위해 결심한다. 방송 토론이 시작 전 긴장하는 창호에게 잘하라고 응원하는 고미호. 미호는 제리에게 양식장에 대해 알아봤냐고 묻는다. 양식장의 경비가 삼엄하고 주인이 얼마 전까지 NK와 경비 책임자였다고 말한다. 미호는 양 회장 일행들을 불러 양식장의 비밀을 캐러 간다. 선거의 승패가 양식장의 비밀을 캐는 데 달렸다며 기장한 고미호. 토론 방송 시작 직전 박창호와 최도아 양진영의 긴장감이 감돈다.